율관아, 야, 오랜만이다. 뭐 하시네? 아, 요즘에 뭐 시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주일예배만 드리고 있어. 아 그래. 아 맞다, 이번에 수련회 일정 나왔는데 갈 수 있어? 안 돼. 나 시험 준비 때문에 못 갈 것 같아. 안 돼. 아 그러지 말, 가자. 이번에 신경민 목사님 기도의 은혜 받으러 가야지. 이렇게. 아 또 신경민 목사님 또 기도회 때 보여주시는 그 열정이 나를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럼. 나를 고민하게 만들더라고. 그럼. 갑자기 또 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기도회 때 하시는 또 말씀이 생각나네. 여러분 기도하세요. 여러분 기도하세요. 형제들 찬양하시고 자매들 기도하세요. 믿음으로. 야, 아, 내가 너무 경솔한 거 안 좋아하시다.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은데. 진이 다 빠지네. 아, 농담이고. 아, 시험 때문에 더 중요해서 더 안 될 것 같아. 그래, 시험 중요하지. 기도할게 일간. 고마워, 고마워. 안녕. 어, 야, 준기야. 어, 지연아.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? 나 회사 갔다 와, 퇴근하는 길. 아, 맞다. 이번에 동계수련회 날짜 나왔어? 나왔지. 13일부터 16일까지인데. 월요일부터 목요일? 응, 이번에 휴가 내서 갈 수 있겠어? 아니, 못 갈 것 같아. 나 회사원이잖아. 휴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아, 휴가 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기도해줘. 그래, 기도할게. 20살, 21, 23, 25, 27. 27 우리 나이 한창 바쁠 때지. 2010년 막내 때 다윗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찬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? 하나님, 우리 30기 친구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, 준규야. 어. 아, 나 수련회 갈 수 있을 것 같아. 어? 진짜. 아, 잘 됐다. 야, 잘 생각했어. 아, 이 뭐 시험 공부 뭐 4일 더 한다고 뭐 성적이 오르겠어? 안 올라, 안 올라. 절대 안 올라. 어, 장난할게, 안 올라. 어, 알았어. 아, 그리고 늘 항상 신경 목사님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우리 가는 거야. 믿음대로? 믿음으로. 믿음으로. 아. 야, 대박. 나 수련회 갈 수 있어. 뭐? 그날 회사가 쉰대. 갑자기 쉰다고? 어, 망할 건가 봐. 정말 아니네. 우리 그럼 수련회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야? 어, 근데 이번 동계수련회 주제가 뭐야? 이번 동계수련회 주제는 다윗의 노래야.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,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.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.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.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리.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쳐 막을 수 없으니. 나는 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. 사람들이 미웠어도 나는 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.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쳐 막을 수 없으니.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쳐 막을 수 없으니. 나는 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. 사람들이 미웠어도 나는 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. 처럼 춤을 출 거야. 사람들이 미워서 네, 감사합니다. 아우, 역시 다르다 곡이 수가. 와, 30기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. 너무너무 잘하셨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계세요. 우리 할 게 있잖아. 자, 아, 율관 씨? 네. 어디 있어요, 율관 씨? 네. 어디 갔어? 율관. 어,
내가 언제 믿음으로 이랬냐? 아유, 그래도 너무했다 내가. 형제들하고 기도하고 자매 찬양 언제 그래? 일로 와 보세요. 네.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렇게. 네.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. 내가 어떻게 했다고? 죄송합니다. 아, 해봐요. 뭐가 죄송해요? 그 처음부터. 아, 네. 여러분 기도하세요. 여러분 기도하세요. 믿음으로 기도하세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자 율간 씨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럼 혹시 같이 줄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. 네, 몇 기가 다음 3주 뒤에 제가 보니까 3월 특세 기간이더라고요. 네, 3월 특세 그 기간에 그 새벽에는 전체 특순이 있는 날. 자 바로 그날 다음 특순을 할 기수는요. 믿음으로. 그냥 예. 진짜 죄송합니다. 31기 하겠습니다. 31기로 하겠습니다. 31기. 아, 31기. 한창 바쁜 26살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